아마이 역시 사장이 되기 전에는 프로듀서였습니다. 그가 담당했던 아이돌은 역시 야쿠무나미. 아마이의 프로듀스 방침은 승부사적인 면이 강해 이거다 한 유행이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방식이었지만 그의 방식은 언제나 정답이었고 나미는 그렇게 승승장구하지만 점점 꼭두각시처럼 활동하는 것에 지쳐오며 꺾여버리는 그녀. 결국 트러블이 생기는데 아마이는 그녀에게 뮤지컬 배우로 전향하라며 해외로 가서 뮤지컬을 배우라고 했지만 배우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결국 의견이 갈리고 지금까지 강압에 지쳐 아마이에게 자기는 춤을 출 수 없다 말하며 그 구두를 신을 수 없다며 크리스마스 날 해외 출장 날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으며 거절하게 됩니다. 후에 계속 활동을 이어갔고 아마이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노선의 방식이 아닌 그녀의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라스트 싱글 앨범에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라스트 싱글은 아마이 방침이 아닌 나미가 하고 싶었던 노래.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앨범은 실패, 나미는 몰락하고 아이돌 업계에서 돌연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아이돌을 그만둔 나미. 나미는 은퇴 후 카나가와의 인적이 드문 해안가 마을로 이주하여 아이돌로서의 인생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조용한 일상을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잘 나가던 아이돌이 마지막 싱글에서 지금까지랑 다른 타입의 노래를 부르고 그걸 실패하여 사라지니 돈냄새에 미친 매스컴은 그녀를 집요하게 쫓게 됩니다. 그녀의 지금까지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해오던 아이돌을 맞추려 하던 방침의 회의감과 실패를 맛본 그는 그래도 마지막 그녀가 가는 길만큼은 편하게 해주기 위해 지인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모든 앨범의 저작권과 그녀와 관련된 판권을 지우고 그녀에게 달려드는 쓰레기들을 법적으로 막아주게 되며 그녀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됩니다. 당시 그 지원을 해준 변호사가 바로 나나코사.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조용한 삶과 작은 딸도 생기며 조용하게 과거를 잊고 살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이 나나코사 씨는 병으로 세상을 떴지만요. 완전히 과거를 지웠지만 완전히 과거를 숨길 수는 없었으니 그녀의 딸 이카루가 루카는 그 과거를 모종의 이유로 알게 되니 나나코사의 지연 이후 잠잠했을 때 아마이는 몰래 나미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아마이에게 적대적인 면을 보이며 딸인 루카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을 것이라고 의견을 계속 되뇌이고 아마이는 가기 전 루카에게 엄마는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 엄마가 아이돌이었던 것과 아마이 사장으로 인해 그만둬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엄마한테서 뺏은 그것에 대한 복수와 엄마에 대한 동경으로 아이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실패와 좌절을 맛봤지만 그런 과거를 묻기 위해 업계로 돌아온 그 사무소를 차리기 위해 부동산에 알아보며 다양한 건물을 보던 때 상가 위에 있는 한 오피스 건물 아니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정적인 공간 가정집의 벽을 튼 정도의 간단한 개조가 더해진 수준의 조촐한 매물 업자한테는 깡매물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찾고 있던 그였지만 사실 집을 찾고 있던 걸지도 모른다면서 이를 위해 찾아오는 사무실이 아닌 아이돌들이 언제나 집처럼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는 집을 말이죠. 자신의 무리한 프로듀싱으로 아이돌을 나고 시키고만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미래의 아이돌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는 집 같은 곳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그 매물을 캐야 기숙사는 지인이었던 나나코사가 서재 겸 사무실로 썼던 건물을 매입해 거길 기숙사로 사용하게 되며 우리가 아는 그 츠바사 프로듀션의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츠바사 프로듀션을 차리게 되며 지인인 나나코사의 장녀 하즈키를 비정규지만 사무원으로 입사시키고 우리가 아는 그 프로듀서를 영입하게 되며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츠바사 프로듀션.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 모든 프로듀서 과정을 프로듀서에게 위임하고 그의 방침을 존중하며 그에게 전폭으로 맡겼지만 자신은 무르지 않다며 언제나 그에게 상관으로서의 면을 보이면서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내면을 가진 사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츠바사 프로덕션. 하지만 업계에는 익숙한 그 얼굴 이카루가 루카가 활동 중이었습니다.